된장찌개와 육개장 사발면의 조합은 좋다. 아시겠어요? 샤이먼복은 무당벌레 신넘버 8 제작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쁜 도둑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이 집은 실제 이제 그 도둑들이 들어가는 그 집이 아니고 집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제 옆집을 빌려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쁜 도둑이 들어가면은 이 집에 들어갔어요. 뭘 훔치러 들어갔는데 이제 옥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그 집이 이제 로케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찍는 신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결함이 있다,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다음 이제 컷편집, 그 다음 컷편집을 붙일 그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추격신이라든지 이쪽 골목에도 찍고 저쪽 골목에도 찍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찍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장소에서 그 골목 그 동네에서 이렇게 추격신이 벌어지는 것처럼 관객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도둑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장면 자체도 도둑 세 명이 들어가는 그 집에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기 때문에 그 옆집의 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옆집에 넘어갔는데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 입구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다른 집이기 때문에 다른 집이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이제 컷편집은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자르고 그리고 옥상 이제 이 옥상은 이제 도둑 세 명이 들어가는 그 집 우리가 로케로 확정 지었던 그 집입니다. 그 집의 옥상. 그래서 나쁜 도둑이 담을 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옥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좀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옥상에서 이제 이 컷을 이렇게 땄죠. 한번 보시면 이제 나쁜 도둑이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내려오고 쳐다보죠.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착한 도둑이 이상한 도둑이 이 세 명의 도둑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영화가 펼쳐진 로케의 본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로 나쁜 도둑이 들어와서 이 집의 방, 이 집 안을 쳐다보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얀 문이 있잖아요. 이 하얀 문이 이 집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덜너덜 거렸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이 문이 고장나가지고 이게 푹 빠지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안 그러면 이 유리창 깨져버리면 이 유리를 달아야 돼요. 유리 닮으면 제작비가 또 들어가니까. 또 요런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처음에 창문을 보는데 좀 시꺼하죠. 왜냐면 딱 쳐다봤는데, 집안을 쳐다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무슨 신문지로 도배되어 있고 긁혀져 있고 뭐 피 같은 색깔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묻어있고 좀 시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이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집의 방안 구조, 방안의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을 보면 나라도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뭐 돈이고 뭐고 다 그냥 필요 없이. 그래서 나쁜 도둑 이걸 보고 존나 살벌한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문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이상한 도둑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나쁜 도둑을 발견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 이상한 도둑의 목적은 무조건 엄마 냄새를 찾고 엄마를 찾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도둑이 들어왔든 뭐 강도가 들어왔든 지만 엄마를 찾는 거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는 벌레 같은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 장면도 창문을 왜 신문지로 이제 붙였냐면 원래 제작비가 좀 있었으면 다 뜯어가지고 좀 인테리어하고 어느 정도 했으면 저는 좀 한옥 같은 미술 톤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이 신문지를 붙이지 않으면 이 창문 바깥에 실루엣이라든지 좀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반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림이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그게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 문틀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제작비 한계입니다.
이상한 도둑이 이제 엄마 냄새를 맡기 위해서 얼굴을 들이대잖아요. 나쁜 도둑은 뒤로 빠지고 서로는 마주치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상한 도둑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장롱 문을 열면서 엄마를 찾는 여기서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문을 여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 집의 로켓 여기에 이제 옷장에 들어있는 이 집 이 옷들은 그대로 이 집에 있던 옷들이에요. 뭐 여자 옷 하나 두 개 빼고는 로켓의 조폭 마누라 조폭 순이가 살잖아요. 그래서 여자 옷 한두 개 빼고는 다 이 집에 원래 있던 옷들입니다. 이 집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배치만 좀 바꿨고요. 그리고 색깔이 좀 필요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두과 엄마가 이제 정면으로 처음 어렸을 때 버려지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엄마는 귀신으로 아들은 귀신이 된 엄마를 보지 못하죠. 엄마가 자꾸만 이제 이상한 도둑한테 나타나는데 이둑은 엄마를 못 봐요. 엄마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는 귀신으로서 계속 아들한테 나타나서 이 집에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 집에서 어떤 행할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고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울면서 흐느끼면서 처음에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는 이상한 도둑이 엄마라는 거를 잘 모르죠. 관객은 배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쪼그리고 앉아서 이 카메라 앵글에 맞춰 가지고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도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좀 좋은 배우예요. 하지만 좀 좋은 캐릭터 같은 것을 잘 못 만나서 좋은 역할도 맡아가지고 좀 화면에 영화에 드라마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되게 그런 고마운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이제 귀신으로 이제 캐스팅을 된 건 아니고 이두기 엄마로 캐스팅 됐는데 이제 중간중간마다 귀신 역할을 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맨발로 막 걷기도 하고 막 샤이먼 보고 무당벌레에 나오는 이두기 엄마의 상징성 귀신이 된 엄마가 의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되게 이두기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을 나중에 이제 서서히 풀어 헤쳐지죠. 이 장면은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장의 플롯 포인트 1은 도둑이 3명이 만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아유 이제 뭐 한 집에 뭐 3명이 도둑이나 들어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건달들이 들여닥치죠. 이 집이 자체가 조폭 숙소이기 때문에 거의 다 플롯 포인트입니다. 플롯 포인트 1. 그래서 본격적인 대립의 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플롯 포인트 1 되기 전까지는 도둑들이 만나기 전박하고 그 다음에 좀 서스펜스 스릴러적인 어떤 이런 느낌, 미스테리한 느낌을 계속 조성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도둑이 이상한 도둑을 보고 놀란 건 아니고 무엇을 보고 놀랬냐면 처음에 방안을 봤는데 처음에 식겁을 했잖아요. 방안을 봤는데 막 신문지가 다다다 들러붙어 있고 핏자국이 보이고 막 벽면에 막 도배가 돼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집 뭐하는 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당이 에이씨 뭐야 무당 비슷한 이런 일반 집들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천을 염색하는 그런 집이라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천을 염색하는 집이라도 집 안에 뭐 신문지 붙여놓고 막 피자국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좀 살벌한 느낌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문으로 이 집을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마당에 이런 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요 장면은 이 집에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어머님이 이제 석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머님의 유품들 그 중에 한복이 있어요. 한복이 있는데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이제 못 쓰는 그 한복을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거 써도 되겠냐?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나무 틀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조금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뭐 무너질 뻔했는데 조심스럽게. 요 미술 톤을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들어올 때 나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좀 놀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의 소품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당집 아니야? 나쁜 도둑이 들어오고 집 안에서는 이상한 도둑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그러면 각자 이 집에 들어온 건 잘 몰라요. 이제 이상한 도둑이 엄마 냄새를 또 맡죠.
맞고. 아씨,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나쁜 도둑이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뭔가 좀 살벌하고 소름 끼치고 그래가지고 잘못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합니다. 에이 그냥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하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나무들이 무너질 뻔했는데 요것을 어느 정도 좀 잘 잡았어요. 이게 나무를 좀 껴가지고 나무 잡았고 이런 천들은 다 아까 한복이라든지 천을 좀 찢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쁜 도둑이 나갑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전 시간에 강의했던 이상한 도둑이 이제 된장찌개와 육개장을 끓였죠. 그래서 육개장의 의미와 된장찌개의 의미는 육개장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가 도망가죠. 그리고 엄마가 순애를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여동생만 데려가서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어린이 이둑한테 이제 육개장 사발면을 주면서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렸던 그런 의미고, 된장찌개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어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담겨져 있는 기억이에요. 이 두 개를 섞어서, 포개서 이제 이상한 도둑이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기억들을 먹어치워버리려고 해요. 먹어치워서 소화시켜서 내꺼화를 시켜버리려고 한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영화는 시나리오를 쓰실 때나 영화는 대사를 많이 열거해가지고 쓰는 시나리오나 그런 연출보다 보여주는 식으로 약간 이상한 도둑의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 다음에 주인공의 스토리에 대한 전진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찍으시려고 하시는 연출하시려는 분들 그 다음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도 시나리오는 영화는 대사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립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상한 도둑이 붙죠? 된장찌개. 이 된장찌개는 바로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요런 것들,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좀 배치를 처음에 재료 요리했던 그 모양새를 많이 따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육개장을 보면서 이제 샤먼 보고 무당벌의 신넘버 8이 여섯 번째 강의가 끝나는데 이걸 실제 끝나고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젓가락 먹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나리오 강의를 떠나서 된장찌개와 육개장 사발면의 조합은 좋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샤먼 보고 무당벌레 씬 넘버 9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